자, 여러분은 보시는 것처럼 다이아몬드 결정체 카보나이트를 보는 것입니다. 네, 역시 마름모 형태입니다. 사각형 형태가 아니라 마름모 형태죠. 자, 온전한 형태의 다이아몬드 결정체를 보고 있는 건데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똑같죠. 지금 여기는 여러 개의 다이아몬드 결정체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각도를 바꿔보니까 그 모습들이 다 드러나죠. 이거 보시면 아실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결정체들인지. 카보나도와 비슷하면서도 밀도가 카보나다보다 더 밀집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것이 포항 다이아몬드의 특징이죠. 대한민국 역사를 바꿀 만한 다이아몬드가 나온 것입니다. 다이아몬드의 생성 과정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 규소도 같이 보이지만 여기는 여러 가지 물질이 있죠. 철, 니켈, PT도, 겔도 있을 거고, 스트론튬, 지르코늄, 그리고 이리튬도 나왔고, 이트륨도 나왔고, 루비듐도 나왔죠.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상 포항 슬리프인드 카페 앵두금 성분 분석소에 박현철입니다.